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진실의 빨간약 좌니림입니다. 네, 인트로 잡담은 요 정도 하고, 자, 오늘 드디어 본론, 닥치고 비트코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죄송합니다. 제가 포스터에다가 8장이라고 썼는데 7장 디스크 공간 해줘. 예, 저장 공간.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이제 구조는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다 빅블러그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를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예, 딱, 이런 너무 좋겠네. 자, 디스크 공간 회수. 어떤 코인의 최근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된 후 충분히 여러 블록이 쌓이고 나면 그 코인의 이전 트랜잭션 기록들은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될 수 있다. 자, 특히나 블록의 해시값을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 트랜잭션들은 머클 트리 구조로 해싱이 되고, 드디어 이제 그 머클 트리 구조 나옵니다. 머클 트리 루트 해시값만 블록에 포함된다. 오래된 블록은 가지치기를 통해 경량화될 수 있다. 머클 트리 내부 해시들은 저장될 필요가 없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 그림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뭐 천천히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 기록을 제외한 블록 헤더, 자, 보통 헤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일에는 그러니까 어떤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통신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어떤 패킷이라든가 메시지를 단위를 불러갈 때 이쪽을 뭐 바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헤더라고 불러요. 보통. 네. 자, 이렇게 헤더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 바디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가장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디의 사이즈. 그러니까 헤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바디를 몇 바이트까지 읽어야지 이제 끝이 나느냐. 그 다음 문서가. 왜냐하면 이 기계들 간의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막 말하자면 010100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0101, 반복되는 01을 의미 있는 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잘라서 읽어야 되느냐. 이게 딱 자르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같은 0101001 이런 바이너리라도 하더라도 같은 이쪽으로 써야 되겠구나. 0110000111뭐 이렇게 같은 바이너리라도 이렇게 자르느냐, 이렇게 자르느냐, 아니면 이렇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끊는지, 예,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 어떤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는 내용들은. 자, 그런데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블록도 블록 바디가 있고 여기 헤더가 있다. 헤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헤더는 굉장히 작다, 사이즈가. 그래서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볼까요? 80바이트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블록이 매 10분마다 생성된다고 가정하면 80바이트 곱하기 6은 1시간이죠. 10분에 6 하면 60분이니까 1시간이죠. 1시간 곱하기 24면 하루죠. 하루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하루 곱하기 365면 1년이죠. 자, 그러니까 1년에 80바이트면 4.2메가바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메가바이트 퍼 이어. 1년에 4.2메가 정도면은 죽을 때까지 괜찮죠? 그래서 2008년 현재 판매되는 컴퓨터는 보통 2GB 메모리가 탑재되고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이는 매년 1.2GB씩 증가할 것이기에 블록 헤더가 메모리상에만 저장되어야 하는 경우라 해도 향후 문제될 일이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행간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헤더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모든 비트코인 라이프 사이클 전체 태어나서 인류가 이제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헤더는 모든 비트코인의 헤더는 그냥 우리 휴대폰 메모리에 항상 상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항상 휴대폰에 메모리에 그냥 상주할 수 정도 굉장히 작은 양만 있으면 전 인류의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더가 작다는 거에 반대의 얘기는 뭐냐면 바디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디가 왜 어마어마하게 큰 바디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바로 머클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머클트리 요 이제 요 모습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블록에 보면은 여기 점선으로 된게 보이시죠? 점선.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은 점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점선이냐면 이 점선으로 된 애들은 블록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에서 연산만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만. 자,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여기는 뭔가 이제 연산을 처리하는 거고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 블록에는 트랜잭션이 쭉 저장이 되죠. 이렇게. 바디에는 트랜잭션들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헤더에는 직전 블록의 해시, 그러니까 직전 블록을 압축해가지고 직전 블록에 어떤 코드 값을 넣는다고, 직전 블록을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와 비슷한 거죠. 이 해시를, 이 넌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작업 증명으로 이제 설명 들었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모든 트랜잭션을, 모든 이 바디를 이번 블록의 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블록의 해시. 자, 의미상으로는 블록 헤더에는 크게 중요한 게 이전 블록의 해시 값, 즉 이전 블록의 코드 값. 이전 블록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블록 내용을 코드화 시킨 거. 근데 코드화 시킬 때 이거를 그냥 통째로 한번 딱 해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해시를 하고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이 중복된 해시를 구해요. 이거를 루트 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는 루트 해시 또는 머클 루트라고 해서, 자, 요렇게 나무 구조로 돼 있죠. 트리 구조처럼 돼 있죠. 나무를 거꾸로 한 것처럼. 나무를 거꾸로 한것 같은 이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트리 구조라고 하고요. 이것은 머클 트리라고 하는데 이제 머클 트리는 이렇게 토너먼트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랑 이제 자 다시 최초에 이 트랜잭션을 한번 해시를 하면은 요게보다 트랜잭션 아이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왔죠. 그럼 각각의 트랜잭션 아이디를 두 개를 모아서 해시를 해요. 두 개를 또 이렇게 모아서 해시를 해요. 만약에 여기 홀수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 홀수가 있으면 자가지식을 자기 자신을 모은 것처럼 해서 한번 해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나왔죠. 두 개에서 또세개 나왔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세 개면 이게 루트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해서 해시하고, 얘도 아까 이제 자기 분열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최종으로 두 개가 딱 생기게 돼 있죠. 요거 두 개를 해시한 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요런 구조가, 이제 요런 개념적 구도를 머클트리라고 하는 거고, 머클트리 자체는 블록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블록에 저장되는 거는 트랜잭션,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을 머클 트리 방식으로 해시한. 그래서 이 모든 트랜잭션이 하나의 해시 값으로 떨어져요, 결국은. 근데 그 해시 값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토너먼트 형태를 하는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머클 트리, 이쪽에 이제 토너먼트 같은 형태의 머클 트리 구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하려다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옆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요 트랜잭션, 왼쪽에서 트랜잭션 0, 1, 2. 요 녀석이 블록에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블록에서 제거하고 헤더만 남기는 거죠. 자, 디스크 공간이, 아까 이 블록의 헤더부는 굉장히 작죠. 아까,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네, 80바이트. 이번 기회에 외워야겠습니다. 80바이트인데, 여기까지는 80바이트죠. 근데 여기는, 자, 지금 이제 4기가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그 노드들이 이 4기가짜리를 계속 10분마다 쭉 관리하는 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 본문 트랜잭션은 이제 얘네들이 다 사용되고 나면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이 다 사용되고 나면 그냥 내용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설계를. 자, 그러면 이게 사용됐다는 게 뭐냐?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트랜잭션이 있으면 여기는 항상 트랜잭션은 이 안에 두 개로 한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인이랑 아웃.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트랜잭션은 중요한 건 이거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이 아웃풋이 뭐냐? 이게 바로 코인이죠. 자, 그럼 이는 뭐냐? 이 코인이 어디서 생긴 건데?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설명, 그 연원을 가르쳐주는 부가 정보인 거고, 핵심 정보는 그냥 이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자, 이번 라운드에서 새로 생긴 코인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 네. 자, 그런데 이 코인이 어딘가 쓰였어요. 인풋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트랜잭션 제로, 원, 투, 여기에 있던 모든 아웃풋들이 다 인풋으로 이미 이제 들어가서 다 사용됐어요. 그러면 이 코인들 자체를 이제 다시 쓸 일이 없잖아요.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의 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를 할 때, 네. 자, 가지치기를 할 때, 네. 가지치기라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는 요세 개의 트랜잭션 대신에 요세 개의 트랜잭션 데이터 대신에 그때는 뭘 저장한다? 요 머클 트리에는 요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 1, 0, 1, 2에 실제 데이터가 없어도 이거에 해시 값만 있어도 루트 해시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트랜잭션 3는 아직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남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디에 있는 데이터는 요만큼만 있을 테니까 디스크 공간이 엄청 예, 절약이 될수 있겠죠. 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 그대로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BTC 어떻죠? BTC 1메가바이트죠. 1메가바이트. 자, 80바이트 대 1메가바이트는 80바이트 이제 요거 80바이트 그냥 편하게 해서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1메가는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만이니까 딱만 배예요. 이 헤더에서의 만 배. 근데 이 1메가짜리 데이터를 줄이겠다고 고작 1메가짜리 데이터를 줄이겠다고 이런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1메가라면요. 이렇게 머클트리를 하지 않는 게 나아요. 1메가라면은 머클트리를 할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걸 통째로 해시를 해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머클트리 형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랜지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1메가, 그러니까 BTC 같은 경우는 지금 1메가바이트인데 1메가바이트가 아마 여기에 보통 트랜잭션 꽉 채워도 2000에서 한 3000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 트랜잭션이 넘버가 여기에서 쭉 해서 뭐한 3000이라고 합시다. 3000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3000개면은 이거는 이제 이 바이너리 트리 인덱스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룩업하는 게더 빨라요. 쭉 이제 이거는 3000개는 데이터베이스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보통 몇 메가 100만, 1000만 정도 이렇게 막 몇십만 개 정도 있을 때 바이너리 트리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천 개 정도면 뭐 이걸 룩업하는 관점에서나 저장해서 해시를 하는 관점에서나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해시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 더블 해시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데이 어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시 컬리전의 확률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더 늘어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코어 진영에서 보안을 위해서 두번세번 한다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네 잘못 설명했다가 이제 사토시 형님이 지적해 주니까 화들짝 놀라서 다 지워버렸죠. 네. 자,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든 그렇게 중복해서 해시를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로 무언가를 이렇게 인덱싱을 한다는 거는
네, 결국 이 트리 구조로 인덱싱을 한다는 거는 이 트랜잭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나 다음 장에서 보는 SPV, 네, SPV를 보시면 더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느냐? 노드들이 있죠. 노드들은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노드와 노드 간의 스몰 월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신을 할때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메시지의 형태는 블록체인의 그 블록 규격에 맞는 형태로 주고받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거를 더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장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이거를 좀더 구조화시켜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이 트랜잭션 특히나 이제 오래된 트랜잭션 같은 경우 이제 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구조화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파일 형태로 파일 덤프 형태로 되고 있는 데이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래된 녀석들은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치기를 할수 있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 비트코인 데이터가 완전히 영구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 외부 생태계에서 이 아카이빙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이 채굴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다? 이거 해시해 가지고 이쪽 나오면 헤더가 딱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인넷에 있는 실제 노드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진범인 거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콜드 스토리지라든가 훨씬 저렴한 스토리지에다가 전체 풀 데이터를 백업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가지 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트랜잭션에 비트코인은 여기 혹시 개발자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옴니턴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 있잖아요. 즉그 옴니턴 오프시 데이터. 오프시 데이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코인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다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BSV에 사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거는 BSV 진영에서조차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블록체인에 올리면 모든 내용이 영구히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사생활이라든가, 사생활을 침해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불법 데이터라든가, 뭐,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 블록체인에 올라간 데이터는 삭제가 가능해요. 삭제가 가능하고, 그걸 삭제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블 해시가 됐고, 이렇게 머클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마치, 특히 NFT 한창 유행할 때 BSV에서는 너네들은 NFT 만들어가지고 그 해시 코드만 블록체인에 있고 실제 이미지 파일은 다른데 그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데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런데 BSV에서는 온체인에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온체인에 있을 때 그거는 개념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드에서 실제로 그 이미지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야 노드 운영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오프시 데이터로 실제로 블록체인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너무 양이 클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는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 필요한 이제 기간 동안 들고 있되 충분히 블럭이 깊이 있게 쌓이면 얘는 가지치기를 할수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근데 이미지를 누군가 계속 액세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별도의 이런 저장, 인포메이션, 콘텐츠 서비스를 해주는 생태계가, 주변 생태계가 발생을 해서 그런 서비스에서 아카이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원본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분리된 풀로드에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원본이. 자, 그러면 이게 원본인지 확인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최초에 올라왔던 거 확인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드시 블록체인에 물리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있었던 적이 있다라는 흔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흔적이 남고 나면 가지치기 할수 있다. 그리고 한번 흔적이 남으면 자리를 비우고 그 비우 이제 다른 곳에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즉 개념적으로는 블록체인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풀로드 즉 마이너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 트랜잭션 심지어는 이제 이런 오프시 데이터 옴 리턴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뭘 설명드렸어요? 코인. 비트코인의 핵심이 되는 이 코인 데이터. 이 마저도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까지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없더라고요. 비트코인 진영 내부, 그러니까 BSV 진영 안에서도, BSV 커뮤니티 안에서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내용이 자네아 앤디님이 WSG 설명을 간략히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WSG가 그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WSG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자, 그러니까 터너먼트를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죠. 트랜지션 제로랑 트랜지션 1을 바로 해시해서 이제 해시. 그다음에 요걸 또 해시해서 해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를 트랜지션을 해시한 트랜지션을 바로 이제 하나 트랜지션 한번 그냥 다른 작업을 안 하고 바로 그냥 해시한 거를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말씀드렸죠. 네. 즉, 이 트랜잭션을 해시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아이디로부터 출발해서 루트를 구하는 거. 요걸 더블해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더블해시를 안 했다라면 요 트랜잭션 2는 사용이 됐어도 트랜잭션 2는 사용이 됐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 때문에. 그죠? 트랜잭션 2에 있는 코인이 이미 사용이 됐어도 이걸 WSG를 안 했다면 요 녀석의 인풋 값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렇게 가지치기를 못 하죠. 그래서 결국은 트랜잭션 전체가 트랜잭션 데이터가 없어도 뭘할수 있다? 헤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잘못된 설명. WSG라는 거는 여기서 바로 터너먼트를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시를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터너먼트를 가는 거를 WSG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추측이 있었어요. 사토시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추측을 했다? 보안 때문에 그렇다. 보안. 자, 머클트리는 이제 어차피 이거 있는 거니까 비교했을 때 WSG를 하든 뭐 일단은 가정하에서는 그럼 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WSG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한번 두번 하는 이유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보기 좋게 해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보안이 오히려 약해지지라고 아주 그냥 딱 정곡을 찔러 준 거고요.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설명은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잭션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지치기를 할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 이 블록 헤더를 만들 때는 이 루트 해시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 루트 해시는 뭐로부터 만든다? 트랜잭션 아이디, 즉 트랜잭션의 해시 값으로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트랜잭션 사이즈가 이 하나의 트랜잭션 사이즈의 맥스 트랜잭션은 한 4GB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만 큰게 아니라 이 트랜잭션 하나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어요. 사기가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헷갈리는데 이 트랜잭션 하나도 여기에 이미지 같은 거를 첨부하거나 이러면 이 트랜잭션 하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트랜잭션의 원본이 있어야 되는 쪽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예, 앤디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오늘 예, 어떻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게 되었네요. 이쪽은 트랜잭션 원본을 가지고 있는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원본이 필요합니다.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반면에 프루프 오브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원본은 필요 없어요. 트랜잭션의 해시값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지난번 설명드렸죠. 해시값은 길어야 256비트죠. 이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 원본의 데이터는 엄청 크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이제 노드가 역할이 분업화된다. 그러니까 풀로드 운영에 크게 보면 역할이 두 개인데 밸리데이션과 프루프 오브 워크. 근데 이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밸리데이션 하는 노드가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는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쪽에서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이 풀로드들 간에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트랜잭션과 블록을 빠르게 주고받는 근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트랜지션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이제 아웃소싱 하는 POW라는 그 ASIC 머신을 제공해 주는 이제 이쪽에다가 트랜잭션 ID 리스트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POW를 통해서 이 난스 값을 찾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일 수 있다? 여기는 이런 데 가면 중국이나 어떤 제3세계 아니면 캐나다 이렇게 좀 전기료가 싸거나 여러 가지로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한 곳에 아웃소싱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료가 싼 쪽에 이 프루프 오브 워크 하는 팜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고, 밸리데이션 하는 쪽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문화, 분업화가 될수 있는 단초가 생기기 위해서 더블 해시를 한다. 또한 가지는 여기에 불법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잘못된 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든가 해서 실제로 그 블록 한번 올라간 블록체인에 올라간 데이터는 다 무조건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못 지우는 게 아니다. 지울 수 있다. 예, 그렇게 할수 있기 위해서 즉 합법적으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더 해시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그림만 보고 누가 이런 걸다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상상도 못 했고요. 설계한 본인, 저자만 알수 있죠. 네. 저도 저자한테 직접 배운 거고요. 예. 자, 설명이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엔디님 덕분에, 다시 들었는데 계획에 트랜지션 앱터 루테시를 구하는 거. 예. 엔디님 덕분에 다시 한번 잘, 네, 그렇습니다. 예, 놀랍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단순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거 그냥 한번더 해시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하나가 창출해내는 가능성과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거의 진가를 알아보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림처럼 뭔가 뭘 하기 위해서 또뭘 만들고 이름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네 이제 나 몰라요에 대한 반증이에요. 자, 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길게 썼습니다. 네, 리포트를 올린다고 할때 시간이 없어서 길게 썼습니다. 자, 네, 짧게 할수 있다는 거죠. 노력할수록 단순화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명료하고 심플하게 할수 있는 이 심플함의 아름다움을 계속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군더더기 없는 이 심플함과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확장 가능성에 여러분들 저와 똑같이 감동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이 여정을 같이 가셔서 이
우리 시대, 이 동시대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인류의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인류의 발명품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행운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와만 드릴 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저의 도움을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스스로가 이해되실 때까지 반문하고 또 공부하시고 하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따라서 접수하시기보다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7장 디스크 공간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럴듯한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실이던가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마주할 때에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요. 진실의 원더랜드로 가는 토끼굴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가짜 블록체인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진실의 빨간 약을 드신다면 거짓이 부서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 끝이 매트릭스에서처럼 고약한 현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